오늘은요, 냉동 참치 초밥하고 김밥을 말라고 그래요. 김밥용 김 사다 놨죠. 김밥하고 김밥에는 머위하고 부추하고 또 부추 김치하고 이 당근 자색 고구마 또 감자 전을 전 부쳐놓은 거 남는 거 있으면 다 갖다가 김밥에다 말으면 맛있어요. 그리고 이제 부추김치 사금사금 익은 부추김치도 김밥에 넣으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오뎅 잡채 한 접시 남는 것도 김밥에 말라고 그래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김밥 그리고 이제 날치알을 지금 넣었어요. 날치알 김밥을 하고 머위도 좀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여기 이거는 이제 식초하고 설탕 간장 소금 넣어서 새콤하게 약간 초밥 잡곡으로 초밥용으로 저기 이 밥을 간을 맞춰놨어요. 그래서 초밥용 김밥으로 이제 오늘 김밥 쌀 건데요. 그리고 이제 참치 냉동 참치는 값도 저렴하면서 맛은 아주 이게 관리가 잘 돼가지고 냉동 참치가 일반 마트에서 파는 초밥보다 더 신선하고 맛있었어요. 집에서 만들어 놓은 게. 그래서 지금 냉동 저기 참치를 지금 해동시켜가지고 김밥 말고 난 다음에 이제 초밥 냉동 참치 초밥을 할 거예요. 참치 초밥을 하고 이제 여기 김밥 말 때는 김밥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기 때문에 머위를 언제나 한 두 거닥쯤 머위 피클을 넣어요. 오늘 지금 김밥하고 참치 초밥하고 날치알 김밥을 좀 할 거예요. 아 맛있겠죠? 아주 맛있는 날치알 김밥에다가 김밥 재료고 이제 또 초밥은 참치 냉동 참치 초밥을 할 거예요. 이 신선도가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했는데 너무 맛이 좋았어요. 잠시 후에 완성된 김밥하고 참치 초밥 보여드릴게요.